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운동 강도, 인텐시티와 집중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에 어느 정도 흥미가 생기다 보면 프로 선수들의 루틴에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뭔가 특별한 운동 방법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물론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그 위대한 보디빌더든 파워리프터든 그렇게 특별한 트레이닝을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3대 운동, 그리고 기구를 이용한 보조 운동 등등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일반적으로 하고 약점에 해당하는 부위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메꾸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똑같은 루틴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두 친구의 차이점을 만들까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트레이닝 속에서만 본다면 운동 강도, 인텐시티 또는 집중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텐시티나 집중도는 운동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가령 공부를 예를 들어도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그 공부량에 있어서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운동에 있어서도 집중도와 강도는 운동의 퀄리티, 질을 아예 다르게 만듭니다. 유명한 선수분들의 운동 영상을 보면 뭔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말하기 살짝 힘들 정도의 가쁜 숨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 중간중간에 휴대폰을 들여다보시진 않으시나요?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는 운동의 무게도 모르고 몇 세트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운동을 하는데 땀이 식어서 추우신가요? 한번 자신의 운동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흔히 했던 실수는 우선 운동 세트가 매우 많았습니다. 세트가 많다고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음 세트에 또 해야 돼, 또는 다음 세트에 만회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세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의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3대 운동을 제외하고는 3세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3세트 안에 모든 걸 끝낸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수행합니다. 또 제가 했던 실수 중 하나는 특히 겨울철에 운동을 하는 내내 몸에서 땀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추워서 땀이 안 나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댔지만 생각해보면 운동의 강도가 매우 낮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겨울에 자전거를 타던 친구랑 축구나 농구를 하던 땀이 매우 잘 나는데 말입니다. 헬스장에서 땀이 안 난다면 운동의 강도가 약하지 않나 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운동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는 너무 많은 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가령 가슴 운동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운동 강도가 낮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선피로 운동으로 케이블 플라이를 시작해서 벤치프레스, 덤벨인클라인, 바벨인클라인, 체스트프레스, 딥스, 마지막으로 팩덱플라이까지 과도한 종목의 운동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다음 운동을 생각하게 되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운동의 종목을 확 줄여서 벤치프레스, 인클라인프레스, 딥스, 플라이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아까 언급했던 3세트로 진행을 하고 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벤치프레스를 제외한다면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부위에 30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제 운동 루틴을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특별한 루틴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3분할을 하고 메인 운동으로 3대 운동을 구글에 검색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파워리프팅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만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은 운동의 집중도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구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누구와 말도 잘 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운동하는 모든 순간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저만의 세계에 그 순간만큼 존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운동의 온도는 어떠신가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우신가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올 추운 겨울 헬스장에서 땀을 많이 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